오늘은 친구들이 루핀의 집에 모여 빵을 만들기로 한 날이에요. 빵을 만들 재료인 밀가루를 뽀로로가 들고 오고 있어요. 안녕! 그럼 그럼! 안녕! 어서와! 그런데 갑자기 강한 바람이 불어와 뽀로로가 들고 있던 밀가루가 다 날아가 버렸어요. 내 밀가루! 어쩌지? 밀가루는 저것밖에 없는데. 내가 바람에게 가서 찾아와야겠어. 바람을 어떻게 만나려고? 내가 다른 요리를 해줄게. 아니야, 난 바람에게 가서 밀가루를 찾아올 거야. 친구들이 말렸지만 뽀로로는 용감하게 바람이 지나간 곳을 따라갔어요. 한참을 따라가니 저 멀리 쉬고 있는 바람이 보였어요. 바람아! 네가 내 밀가루를 가져가서 빵을 만들 수 없게 됐어! 그러니 내 밀가루 돌려줘! 내가 밀가루를 가져갔다고? 미안. 하지만 나에겐 그 밀가루가 없단다. 하지만 용감한 뽀로로에게 밀가루 대신 요술 식탁보를 줄게. 이것을 펼치면 맛있는 음식이 나타날 거야. 우와! 바람아, 고마워! 뽀로로는 요술 식탁보를 받아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이미 날이 저물어서 뽀로로는 지치고 배가 고팠어요. 배도 고프고 너무 피곤해. 밤이 늦었으니 저기에서 하룻밤 자고 가야겠어. 똑똑! 안녕하세요. 여기에서 하룻밤 자고 갈 수 있을까요? 마침 빈 방이 있으니 하룻밤 자고 가렴. 자고 갈 수는 있지만 너에게 줄 음식은 없단다. 걱정 마세요. 저에게는 요술 식탁보가 있어요. 제가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 드릴게요. 음식은 나와라. 짜잔! 뽀로로가 요술 식탁보를 펼치자 맛있는 음식이 나왔어요. 뽀로로는 주인과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뽀로로가 잠들자 요술 식탁보가 탐이 난 주인은 몰래 요술 식탁보를 훔쳐갔어요. 다음날 아침, 뽀로로는 요술 식탁보가 없어진 것을 알게 되었어요. 뽀로로는 다시 바람에게 찾아갔어요. 바람아, 바람아! 어제 네가 준 식탁보를 잃어버렸어! 뽀로로, 울지 마. 대신 이 양을 줄게. 바람은 뽀로로에게 황금을 뱉어내는 양을 주었어요. 양을 받은 뽀로로는 기뻤어요. 하지만 이번에도 주인은 뽀로로가 자는 틈에 양을 몰래 훔쳐갔어요. 바람아, 바람아! 황금을 뱉어내는 양도 사라져버렸어! 뽀로로, 울지 마. 대신 이 지팡이를 줄게. 야! 이 지팡이는 혼내줘 라고 말하면 나쁜 사람들을 혼내주는 지팡이란다. 바람아, 정말 고마워! 지팡이를 받고 돌아온 뽀로로는 일부러 하룻밤을 묵었어요. 뽀로로가 침대에 누워 자는 척하자 슬그머니 방문이 열리고 살금살금 주인이 들어와 지팡이를 가져가려 했어요. 지팡이야, 혼내줘! 아야! 지팡이는 주인을 혼내주었어요. 미안해. 다시는 안 그럴게. 정말 미안해. 요술 식탁보와 황금을 뱉어내는 양도 모두 돌려줄게. 지팡이야, 멈춰. 뽀로로는 그제서야 지팡이를 멈추게 했어요. 뽀로로는 바람이 준 선물을 가지고 집으로 왔어요. 어서와, 뽀로로.
얘들아, 보여줄 게 있어. 어? 야, 음식아 나와라. 짜잔. 우와. 황금아 나와라. 짜잔. 우와. 뽀로로의 용기 있는 도전 덕분에 뜻밖의 선물을 받게 되어 뽀로로는 친구들과 행복한 시간을 보냈답니다. 용기를 내어 어떤 일을 도전해보는 것은 참 멋진 거예요.